나한테 토크를 좀 내놓을게. 문쪽 가는 거네. 살토문. 네. 딱 이금 보이는 테나네. 안녕하십니까. 먹두리 백성화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렬입니다. 자, 오늘은 고사리 조기 조림이에요.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동생이 와서 이제 거기서 착착착 올려가지고 맛있게 또 끓였습니다. 성출이 형 오늘 광나네. 왜? 네? 얼굴이 반짝반짝 하고만. 아, 멘저 좀 있어 그래야. 오늘 오늘도 동생들하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뺑뺑뺑. 야, 이거 빨리. 두 개, 장렬아. 또 어머니, 아버지하고 갖다 줘. 배도 그만 연결. 거 거기 두 마리 연지고. 고사리 좀 더 봐. 겁나 고사리. 그 오리 있던 게. 국물 좀 넣고. 오리는 심리도 못 가는 것이여. 야, 엄마 들고 와 힘들어. 국물 그만이여. 국물 그만하고 이거 하나 잠깐 넣나 잠깐 넣어. 두 마리 넣어, 두 마리. 안 돼. 물 더 봐. 상관없어, 자 그냥 둬. 뭐 이제 그만이여. 한 마리 주면 정없대. 잠깐 넣어. 먹고 안 해. 잠깐 말아야 그만. 놔둬 봐, 엄마. 아. 잡았자. 됐어. 맛있게 먹어! 자, 예. 고사리, 요즘 고사리입니다. 요즘 고사리. 요즘 고사리. 핵고사리. 자, 핵고사리 먹어봅시다. 야, 이거 말해 먹었냐? 끝내주는 밥 한 상이니. 원래 남의 사람 맛있는 거다니까. 야, 고사리 이거 뭐 엄마하고 성일이가 가서 끊었다면서. 형도 끊었어. 형이 살뜨네. 돌미나니? 돌미나니 여기다 넣어도 맛있는데.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건데, 이거, 초기는.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사리를 겁내 끊었어. 형. 고사리 조기인데 조기는 안 먹고 고사리만 먹는다고. 아, 왜 그러냐면 고사리가 맛있잖아. 근데 조기는 내일 아침에 조기 죽고 할 때 먹으면 돼. 숟가락이 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원래. 진짜 맛있다. 와, 이거 돌미나리야? 이거 어디서 가노? 또랑이도 켜봤어. 다 맛있네. 완전 쭉 따라와.
아이고, 야. 탱글탱글하네. 아, 또 호사리를 그냥 뭐, 못 끊어버리는 것 같네. 응, 많이 끊었잖아. 호사리 컸네. 어머니, 이거 막, 호사리가, 이거 어머니 좋습니다. 확실히 엄마가 해주는 이거 조기조림 진짜 맛있어요. 저희 아버지가 그 한마디로 며느리한테 조기 사오라고 시켜버려요. 돈 준다고. 그 정도로 좋아해요. 아버지 엄마 몰래. 보고 살이 양 잘 도시네요. 이번에는 제대로 샀어. 근데요. 한식 엄마가 끓이는 게 맛있기 때문에 향 냄새도 안 나고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야. 아니 진짜 잘 사왔어. 그래 뭐 내가 먹기 좀 힘든데. 형은 뼈다 고쳐 먹어버린 게 양. 아 이거 큰 것만 하나 빼 가운데 거. 그거 먹으면 되지. 와, 와 이 큰 걸로 먹고 싶다. 국물을. 와, 내가 봤을 때, 고사리 알레르기 있는 사람 빼고, 누가 와서 먹어도 이거 맛있다고. 사람이, 마지막에 만약에 저승을 간다 그러잖아. 천국을 가든 저승을 가든 이렇게 하고, 마지막에 밥 한 끼 줄 때 이렇게 딱 주잖아. 그러면 진짜 잘 먹고 간다고 그러겠네. 아니, 못 가겠다고 그랬지. 큰일 난가?
못 가겠다고 올라간 거야? 너무 맛있어서 몇 개 더 먹고 가야지.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요. 저승사자 오고 들을란가? 저거 질릴 때까지만 먹자고? 형, 밥. 일단 좀만. 아따, 진짜 좋다. 좀만 넣어, 좀만. 국물도 제대로 여기 우러나오고 맛있네. 저희 아버지는 조기 드실 때 오늘 드리잖아요. 그럼 조기는 안 드시고 국물하고 그 꼬사리만 드시거든요. 그리고 내일 다시 했을 때 드세요. 냄비가 한번 타야 해요. 그래야 맛있어. 나도 그래. 와. 진짜네. 한 숟갈만 더 먹어야 돼. 많이 먹어. 입맛 있을 때 먹어야지. 이렇게 이빨로 깨물었을 때 먹어야 이거 제대로 먹는 거예요. 맛있고. 할 수만 있다면 내일 것까지 같이 먹어놓고 싶네. 와. 근데 조개 한 마리만 한 마리씩만 먹고 꼬사리 좀만 먹으면 다 먹어버리겠네.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약초를 캐고 꼬사리를 끊고 그러는데요. 뱀 조심하셔야 돼. 뱀 뒤에 와서 물어요. 예전에 친구하고 우리 동네에서 삼박골 넘어서 그 며칠 전에 어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. 꼬사리 끈으로. 근데 거기에서 내 친구 뒤에서 물라고 한거 제가 이렇게 밟아가지고
독사 잡은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가 그거 물었으면 그 깐치 독사가 물었으면 아마 장담 못해요. 깐치 독사는 그리고 아유 무서워요. 봐도 시커먼 데다가 그냥 세모지에 딱 쳐가지고는 굵고 짧아요. 나같이 물었다 하면은 거의 왔다 갔다 해요. 왔다 갔다. 뱀 조심하시고 장화 꼭 신고 가시고 혹시 손도 이게 조심해야 되거든요. 이게 되도록이면 속에다 이렇게 뭐 하고 장갑 끼고 이렇게 하세요. 뱀이 탁 물었을 때 안 들어가게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나 오늘 잘 먹었네. 나 오늘 몇 끼를 먹냐? 요즘 그냥 하루 24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? 바쁘게 산다는 거지. 100시간도 짧을 것 같아요. 100시간. 봄일이 끝나야. 네. 물 가져왔나? 저기 있구나. 저 돌아봐. 자, 오늘도 그 고사리 조기 조림? 동생들하고 조기탕이라고 하면 되나?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고사리 좀 많이 이렇게 밑에다 해고 이렇게 딱 끓여서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맛이 좋습니다. 아, 잘 먹었습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 행복하세요. 사랑합니다.